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보리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밥과 그리고 나물을 무쳐서 비빔밥을 한번 해볼게요. 보리살입니다. 그 납작하게 눌러진 보리살은 이렇게 바로 살과 함께 씻어서 바로 밥을 안 지어서 하시면 되고요. 찰보리살 이런 것도요. 씻어서 조금 불려놨다가 바로 밥 안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먹던 보리살을 따로 삶아서 밥을 하시면 보리살도 좀 부퍼지고 소화도 잘 되고 좋거든요. 이 보리살은 마트에서는 좀 사긴 힘들고요. 보통은 아무 보리살이나 있는 거는 다 괜찮습니다. 다 삶아서 쓰시면 돼요. 이게 청보리살이라고 해서 옛날 보리살입니다. 삶아서 하는 좀 단단한 보리살이고요. 살가게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를 먼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씻어왔습니다. 물을 붓고요. 밥하는 거랑 똑같아요. 밥솥에 치사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냄비에 하실 경우는 물을 넉넉히 조금 넣고요. 냄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이시면 돼요. 보리살을 일단 삶아주는 게 먼저입니다. 금방 다 돼요. 그리고 보리살이 조금 덜 익힌 듯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80%만 익혀도 되고요. 밥이 너무 많다 싶으면 덜어놓고요. 나중에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쌀을 한컵 씻었습니다. 살을 밑에 깔고 보리살 위에다 앉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끓으니까 같더라고요. 자, 여기다 물을 붓고 작게 붓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밥 하는 정도의 물 있죠. 다시 치사를 눌러줍니다. 강된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강된장을 따로 끓이셔도 되고요. 식구가 적거나 하신 분은 지난번 제가 양배추 쌈하면서 강된장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대파 다진 것 그리고 청양고추 담아서요. 요거는 제가 볶음 멸치를 먹고 나니까요. 바닥에 가루 같은 게 많이 남았거든요. 자, 이 가루 같은 거를 아니면 이렇게 자잘한 볶음 멸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아니면 굵은 그 육수용 멸치를 내장 떼고 머리 떼고 좀 부셔가지고 한 다섯, 여섯 마리. 자, 된장을 한 숟가락 넣고요. 자, 좀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서 밥을 하면은 밥물이 들어가서 이 강된장이 쪄지거든요. 그럼 꺼내서 옛날 같으면 밥을 많이 하니까 밥물이 넉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요즘은 밥을 많이 안 하니까 밥물이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꺼냈을 때 생수를 조금 타시든지 육수를 조금 타서 강된장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적다, 나는 더 먹고 싶은데 좀 적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된장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된장만큼의 물을 더탈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치사를 눌러 오겠습니다. 양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한두 스푼 넣고요. 여기다 물을 좀 타겠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타고요. 진간장은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올리고당입니다. 한 스푼 넣고요. 다진 마늘 약간만 넣습니다. 섞어줍니다. 이제 소금을 좀더 넣을게요. 약간 넣겠습니다. 약간 짭짤하게 양념이 돼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을 이렇게 꺼내왔는데요.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 꺼내놓으러 가면 조금 화가 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면 냉장고에 이게 없는데 집에서 음식을 좀 해드시는 분들 냉장고에는 아마 이런 짜투리들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강된장 만들어 드시려면 자, 요거 대파는 있어야 되고요. 또 매운 고추는 없어도 괜찮아요. 대파는 꼭 있어야 강된장 끓여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이 상추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밥 비빔밥에는 꼭 상추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요거 두 가지와 이렇게 오이 이 정도는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쓸게요. 네 가지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무를 먼저 썰어 볼게요. 오늘 비빔밥에는 사실은 상추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의모의 상추 비빔밥 보시면 있잖아요. 상추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무를 조금만 채 썰게요. 여름 무 조금 맵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꼬리 부분으로 조금만 쓸게요. 이 정도 한 100g만 해도 있죠. 비빔밥 한두 그릇 나옵니다. 양배추 짜투리 남은 거 있거든요. 조금만 썰을게요.
생재래기 만들 때요, 여기 식초만 넣으시면 생재래기가 됩니다. 제가 식초를 뺐거든요. 이런 비빔밥에는 식초 너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안 들어가거나 아주 약간 들어가는 게 더 낫거든요. 오이입니다. 조선 오이. 이거 다 전체가 쓴맛이 없고 맛있기 때문에 조금만 썰어 볼게요. 오이도 약간의 양념으로 무쳐놓겠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준비해놨다가요, 이제 가족들 비빔밥 해드시기 좋아요. 이걸 꼭 뭐 보리밥 아니더라도요, 흰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추는요, 조금 시들었는 거 좀 떼낼게요. 상추는 무치지 않고 바로 놔둘게요. 그러면 뭐 다 들어간 것 같고요. 당근은 장식으로 조금만 쓸게요. 무침이 빨갛기 때문에 굳이 당근은 안 쓰셔도 되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있으니까 조금 쓸게요. 호박이랑 양파는 볶아야 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빔밥 준비해 볼게요. 이제 밥도 다 된 것 같아요. 이걸 씻어서 여기다가 밥을 비벼 먹겠습니다. 이렇게 된장이 쪄졌고요. 뜨거우니까 이제 장갑 끼고 꺼내시고요. 밥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보리가 좀 많이 퍼지게, 보통 그 처음에 그 보리살에 한 10배쯤 퍼졌지 싶어요. 이게 한 10배쯤 퍼졌거든요. 자,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아, 살보다 보리살이 지금 더 많은 상태. 자, 이 정도 돼야지 바로 보리밥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강된장은요, 생수를, 혹시 뭐 멸치육수 있으면 멸치육수 부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부으시면 바로 된장이 됩니다. 간은 내 입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제 된장찌개 하나 완성했고요. 밥하면서 된장찌개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밥은 이런 양푼이 같은 데가 좋아요. 조금씩 넣고요. 비비면서 밥을, 상추는 넉넉히 넣으셔도 돼요. 계란 후라이는 서비스입니다.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비벼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